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여럿 나옵니다. CPI 지표, PPI 지표, 여기에 더불어서 주요 은행들의 실적까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은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입니다. 비디오 게임 업체이죠. 이 모바일 게임 업체인 징가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달러로 이 127억 달러에 인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징가의 발행 주식의 7일 종가에서 무려 64%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 징가의 주가는 무려 40%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3%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내놓고 있습니다. PC 게임의 일부 모바일 버전을 출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 또 CNBC 측에서는 게임 산업에서는 블록버스터급 인수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레몬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거쳐가면서 실적이 크게 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지난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룰루레몬이 직접 밝혔습니다.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인데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한참 밑도는 수치입니다. 매출이 21억 2,500만 달러에서 21억 6,500만 달러가 예상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룰루레몬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서 노동 문제 악화를 겪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진은 단순히 룰루레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현재 미국에 있는 소매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메이시스, 월마트, 나이키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룰루레몬은 간밤 시장에서 2%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인데요. 이 파이프 샌들러 측에서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2년에 여행업은 전반적으로 회복을 하겠지만은 에어비앤비의 성장성은 정체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에어비앤비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까지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215달러 선에서 169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숙박업과 다르기 때문에 2022년에는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라면서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는 익스피디아를 매수하라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익스피디아는 비중 확대로까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와 함께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주가가 3%가 넘게 빠졌지만 익스피디아는 0.8% 하락에 그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틸레이입니다. 의료용 대마초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유럽에서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11월 한 달간의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20% 넘게 성장한 1억 5,5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쪽에서는 계속해서 마리화나 수요가 줄고 있지만은 독일과 포르투갈의 점유율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CEO가 직접 나와서 1년 안에 유럽 전역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무려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13%가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델인데요. 번스타인 측에서 지금 델을 매수해도 좋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성장성이 좋은 데다가 밸류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는데요. 미래 이익의 8배 그리고 2년 현금 흐름의 7배 미만으로 거래가 된다라면서 또 자사주 매입 등으로 2023년에는 EPS가 1달러 선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락장 속에서도 델의 주가는 3% 넘게 뛰면서 5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국채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인 반면에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와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하락세에도 빅바이어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아래꼬리를 길게 주면서 3대 지수와 모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손실의 폭을 크게 줄였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 오히려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0년물 미 국채가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기운으로 수익률이 2년 내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WTI는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78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와서 주가는 하락했지만은 여전히 박스권을 유지한 채로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현재 골드만삭스의 연준 금리 인상이 4회 정도가 있을 것이고 또 7월부터는 자산을 축소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을 리포트를 내면서 증시의 위축이 상당히 더 본격화되고 분위기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역시 미 증시의 하락세가 반영이 되긴 하였지만은 약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바로 공급망 문제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그 상승이 상당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증시가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채권 수익률의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주 자금이 이제 대거 이탈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금주의 금융주 실적 발표에 대해서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금들이 일단 금융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의 주식 매각 논란으로 인해서 거버넌스 문제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불거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ESG 대응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 평점이 높은 그런 주식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화요일에 있을 파월 의장의 연준 청문회에서 발언에 주목을 하면서 반등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가계대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재건축의 완화가 앞으로 좀 더 그 시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으로 보여서 건설과 건설기계, 그다음에 건설자재 쪽으로 관련주에 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